루벤스의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그림과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유튜브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전공을 바꾸게 한 미술사 88의 유튜브를 시작하며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88번째 생일입니다. 나는 1932년에 태어나 6.25를 겪고 공산 치하에서 살아남아 운 좋게 유학도 가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낳은 한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 사위들도 얻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조교수를 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미술사를 가르치며 연구하고 미술사에 관한 책을 쓰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세계를 여행하며 직접 사진을 찍어 만든 슬라이드로 미술사를 가르치던 시대는 가고 책상 앞에서 세계를 상대하여 강연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나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다닐 때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인요한 선생님의 할아버지인 존 린튼 선교사님의 영어 발음을 배웠고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한남대학교 영문과에서 전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전국 교수들의 영어 시험에 선발되어 미국의 국무성 스미스먼트 연구 교수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영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1961년 7월 하와이에서 3개월간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미국 본토로 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해 5월에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겸영하에서 출국 승인을 안 해주어 한 학기에 장학금을 날려버리고 추운 겨울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대학에 도착하니 크리스마스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없는 텅 빈 기숙사에서 나 혼자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어느 한국 유학생 부부가 볼티모어에 벨리댄스 구경을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휴관이라 공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88이 되기까지 살았지만 운명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벨리 댄서라고 하면은 어여쁜 여성들이 찰랑이는 옷을 입고 허리를 흔드는 아주 매혹적인 춤 아닙니까? 그때 그 춤을 보았더라면은 젊은 총각 시절에 얼마나 흥이 나고 좋았겠습니까? 매혹적인 춤을 기대하고 갔던 나는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벨리댄스 구경을 허탕치고는 워싱턴 국립 미술관에 우리들은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보도 뜻도 못 하던 별천지였습니다. 세계적인 미술
걸작품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도 그림을 좋아해서 타임즈에 인쇄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오려서 앨범에 넣곤 하였습니다. 그런 웅장하고 경이로운 실물 걸작들은 그때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는 미술사학과가 없어서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내가 받았던 문화적, 예술적 충격은 미술을 공부해 조국에 가서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가서 미술사를 가르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감동받았던 그림들은 주로 17세기 유럽의 바로크 화가들입니다. 렘브란트, 루벤스, 카라바초, 페르메야 등이었습니다. 그림들이 어찌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매혹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처음 보았던 루벤스의 마리아의 승천이란 그림과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전에는 마리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고 비산틴 미술에는 마리아의 죽음과 마리아의 승천의 그림과 조각들도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승천에는 예수님의 작은 혼이 동행하거나 어린 천사들이 구름 위로 마리아를 떠받치며 승천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천합니다. 지금 보시는 루벤스의 마리아의 승천은 대각선의 구도이며 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색조도 화려하고 감정이입이 대단히 강합니다. 또 부활한 마리아의 지상의 무덤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베니스의 프라리 성당에 있는 티치아노가 그린 제단화 마리아의 승천을 보고 감명받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벤스의 마리아의 승천의 인물과 구도와 색상이 티치아노의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부르크하르트 교수는 성모 마리아의 다른 인물들의 매력이 티치아노의 인물과는 닮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티치아노의 마리아의 승천에는 하나님이 날개 달린 두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마리아를 영접하라 천상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루벤스의 승천에서는 부활한 마리아는 무덤에서 승천을 막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젊은 제자 요한의 팔이 아기 천사들의 다리를 만질 것 같이 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승천의 장면에서는 천상의 여왕으로 대관식할 때 화관을 장식할 꽃을 두 어린
천사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승천하는 모습도 바로크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각선 구도와 강한 역동성과 극적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상도 밝고 화려합니다. 인물 각자가 전혀 다른 밝은 색상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고향 안트베르프 대성당 제단화와 같은 주제의 그림입니다. 한편 티치아노의 마리아 승천은 르네상 시대의 특성인 투시도와 직선과 횡산의 안정성과 균형감 있는 구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색상도 마리아와 하나님, 지상의 대표적인 제자는 같은 진홍색으로 조화롭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무덤에 부활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같은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두 그림은 구도뿐만이 아니라 도상 자체가 다릅니다. 미술사에서는 주제와 내용이 같은 도상의 시작과 끝을 연구하는 학문을 도상학, 영어로는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해서 양식과는 대단히 다른 중요한 학문의 부서입니다. 도상학은 마치 우리의 족보 연구와 같이 그림의 족보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은 제가 그때 워싱턴 국립박물관에서 처음 본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색상이 어둡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작한 어두우면서도 부드러운 기법은 키에로스큐로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라바치오는 보다 강한 빛과 어둠의 대조 기법인 테네브리즘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테네브리즘은 밤과 같이 어둡다는 테네브리소란 이태리의 어휘에서 왔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는 브라운 세계 복장에 요즘도 화가들이 즐겨 쓰는 베레메와 금 목걸이 장식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장식 미술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테네브리즘의 기법은 인상파 화가인 마네와 모네의 시대에 밝은 흰색이 도입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유럽에 가서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본 렘브란트의 명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은 아름답고 영원합니다. 미술을 아시는 여러분도 멋지십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하는 미술사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